HTML5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죠. 새로운 HTML 표준인데 우리가 웹 디자이너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좀 갖추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얇고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나 웹에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일종의 문법이죠. 영어 문법이 있고 수학도 수학 나름대로의 규칙과 룰이 있듯이 HTML 웹도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있으니까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문서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골격이라 합니다. 덕타입이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뭐 H1이니 P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트리뷰시나 엘리먼트나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타입 HTML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이 문서가 HTML5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엘리먼트는 이것이 이제 루트 엘리먼트라는 것입니다. 루트 엘리먼트가 뭔지는 여기 엘리먼트장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헤드 엘리먼트, 타이틀 엘리먼트, 바디 엘리먼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 해요? 본문은 이 바디 엘리먼트로 표현이 되고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화면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1, P1 이와 같은 엘리먼트들은 글자의 모양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실제 웹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바디 부분만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숨어져 있죠. 숨어져 있어서 우리의 웹 브라우저가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웹 브라우저가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HTML 태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태그는 엘리먼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엘리먼트들이죠. 이름들을 이렇게 브라켓, 앵글 브라켓이라고 표현하죠. 앵글 브라켓으로 쌓아놓은 것이 태그입니다. 항상 이게 쌍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하나의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 그렇죠? 앞에 열리는 것을 스타트 태그라고 그러고 닫히는 것을 엔드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를 포워드 슬래시라고 얘기하고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백워드 슬래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웹브라우저 얘기가 나오는데 웹브라우저는 물론 태그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내용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내용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웹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이 음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가 하는 역할도 이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ML이 열리는 부분, 태그가 열리고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가 되죠. 또한 스타트고 엔드가 되고 이와 같이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영어 문법에서의 계층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덕 타입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면 다큐멘트 타입입니다. 데클레이션이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HTM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HTML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TML 버전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HTML5가 표준입니다.